삼재가 오래가는 형국이에요. 예, 안 그래도 그래 쉬운 말로 삼재가 원래 작년까지 해서 금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금년까지 가는 형국이니까.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신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기준은. 성씨만 얘기해 봐요, 성씨. 김씨요. 어디 김씨? 김혜김 씨요. 친정 어머님은 성씨가? 고씨요. 고씨. 네. 제주 고씨고. 어디 가면 보살이라고 안 해요? 해요. 많이 해요. 하는데 아우 제가 별로 그런 걸안 좋아해서 그것도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어딨어. 나도 죽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만. 내가 어디 봐서 동네 아저씨같이 생겼지. 내가 무슨 박수무당이. 뭐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일을 쉬고 있는데 네. 남자도 그렇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뭘 할지 몰라도 모른다. 남자복도 없어. 그럼 나는 부모 형제 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덕도 없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라도 해야지. 근데 또 폼은 또 죽어도 아무거나 또싼 일은 하기 싫고. 어떻게? 그럼 내장사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오두막살이 월세방이라도 빼갖고 하지 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지금 집도 하나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돈도 묶여있고. 문서가 안 들으니까 뭐 매매도 안될 것이고. 지금 사시는 데가 군산이라고 하셨잖아. 군산에도 우리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본인이 기가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아마 웬만한 무당들도 눈에 안찰 거야. 왜냐하면 좀 신명도 좀 자리도 잡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도도 좀 나름 많이 하시는 분들 좀 찾아가지고 본인은 딱 그냥 무당 안된 것만 해도 감사해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어른들한테 신들한테 빌고 사시는 게다 정답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원래 군산 분이 계셔서 많이 빌고 막 했었거든요. 제가 굿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 떡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당연히 했을 거고. 진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무당한테.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신을 받아서 모셨으니까 이제 무당이지만,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당은 아니더라도 거의 무당급이거든.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전물상, 우리가 뭐상 같은 거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본인은 못 먹어, 본인은 제대로 잘 차려놓고 잘해야 되는데 그쪽 보살님이 좀 욕심을 내셨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거의 무당급인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해주면은 그러니까 우리 친구분 또 조상이 있을 거 아니야. 조상이 신이 계시거든. 신이 본인한테도 지금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잘 빌어줘야 되는데 그 본인 같은 사람들한테 돈 남기지 말고 잘 빌어주면은 본인의 신명에서 그 제자를 제수를 많이 주시거든. 야, 진짜 신 받으라는 소리 나오겠다, 나도. 많이 해요. 근데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기주가 아직 본인이 아직 철이 안 났어요. 얼마나 더 혼나려고 얼마나 크게 다치려고 해야 본인 두드리다가 안 되면 밑으로 내려갈 거야. 그게 무서운 거지. 그게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욕심이 많아서 제가 욕심이 엄청 많거든요. 욕심은 엄청 많아야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남들이 못하는 거를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압박감 너무 좀 심해요. 잠도 잘못 자고 꿈도 진짜 잘 꾸고 막 이러거든요. 진짜 내년 한해 조심해라. 정말 지금도 내가 봤을 때 12분의 신이 계시다면은 지금 5분은 와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좀더 오시게 되면은 악담이 아니야.
본인 우리와 나와 같이 될 확률이 90% 이상이니까. 근데 무슨 욕심을 내고 뭔 사람 왜 지금 본인이 아무것도 못하고 다 막아놔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 왜요? 그거는 신의 뜻이겠지. 자기한테 와 계시는 신의 뜻이겠지. 근데 뭐 저한테 막 이게 없어요. 뭐 제가 뭐 몸이 막 뭐 이웃이 아프거나 뭐 이게 전혀 없거든요. 참고로 나도 별거 없다가 나도 됐었거든. 나는 지금 내가 자기보다 10살 더 먹었는데 네. 난 36세 신 모셔가지고 지금 17년 차거든. 나도 별거 없어서 보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근데 됐어. 근데 됐어. 그냥 못 먹어도 못 먹어도 자기는 우두머리 팔자인데 이제는 근데 이제는 일이나 장사나 뭐 하는 일은 글쎄 어디 지금 유명한 좀 잘 보시는 분 찾아가서 네. 구슬하라는 게 아니라 가리공판을 한번 좀 받아봐. 가리공판이요?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 신에서 본인을 정말 제자로 만드실 건지 아니면은 몇 해 한 번씩 존중만 하라고 하실 건지 그거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에도 더 오실 거고 내가 봤을 땐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거는 이대로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느 제가 그 뭐지 스님이 스님 쪽은 아니고 제가 초를 지금 키고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다 아무 덕 없을 거고 아니, 자기한테 지금 신명이 오셔가지고 불리자고 자꾸 신이 내리시고 계신데 그 양반이 뭐 스님네가 촉킨다고 그게 소용 있을 것 같아? 아무 소용 없고 괜히 그냥 달달이 촉감만 없애는 격인 거고 내가 봤을 때는 하루빨리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느껴야 돼. 신에서 정말 불리자고 하면은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신장 때 잡고만 있어도 본인이 뛸 것이고 뛰다 보면 말문 터질 것이고 본인은 지금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맞아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일반인으로 살게 해주면서 몇 해 한 번씩 뭐 정성이나 구치나 좀 올려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불리게 하실 건지 그거는 본인이 뚜껑 열어봐야 돼. 그걸 먼저 열어보는 게 급선무지. 초키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아 그래서 그때 구슬했을 때 저한테 그냥 많이 빌기만 하라고 하더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보살님 잘 살아? 그냥 뭐 조금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아 자기보다 한 살 많다고?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부사님한테 제가 조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가깝기도 하고 와서 그래서 했는데 사람이 이제 욕심이다 보니까 계속 요구 계속 뭘 하라고 그래?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은데 그냥 저한테 좀 악담만 해요. 좋은 소리는 사람마다 좀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막 악담만 해요. 그러니까 아니 신도가 됐어. 구슬하고 신도가 됐는데 빌어주고 그러면 되지 왜 악담을 해? 그러니까 막 조금 막 가면은 저는 빈손으로 가진 않거든요. 가면 항상 뭐 담보로나 과일 막 이런 거 동자 같은 거 드시라고 해서 사업 가는데 당연하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부사님한테 잘하면 그 부사님이 저한테 인적을 주셔서 좀 기도를 해드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참고인지 막 근데 저도 제가 정보는 그래도 좋아하긴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살아가 있는 거예요. 막 이제 공산도 말 그대로 잘 보는 데가 없어요. 익산도 마찬가지로 전주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어느 이제
제가 이제 그 뭐지 스님한테 가서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스님이 하는 말씀이 이게 좋게 죽게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굿 할 필요도 없고 굿 사기에 맞은 거다. 근데 내가 봐도 굿 사기에 맞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타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굿을 진행하면서 그건 운인회 같은 제자가 잘못이지. 본인은 돈 큰 돈 쓰고. 애들은 몇이야? 둘이야? 셋이야? 아니요. 애들은 없어요. 줬는데 지웠어 그러면? 아니요. 애기를 하나를 어떻게 갖게 됐어요. 어떻게? 애기가 자연 장례식에서 어렸을 때 애기를 키웠어요. 걔 동자로 와 있잖아. 아, 애기인가요? 스님은 네. 글쎄 그거는 본인이 스님하고 말이 토킹이 통할 뿐이지 네. 스님의 법하고 우리네들 제자들하고 법이 틀리니까 뭐가 낫다 소리는 못하는데 본인은 그렇다고 스님이 될 것도 아니야. 우리네 네. 같은 제자가 될 거지. 아무튼 서둘러서요. 본인이 마음 가는 데 가서 끌려가는 데 가서 마음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가가지고 꼭 좀 가리 공판 좀 해보셔. 내년이면 아마 더 들어오실 거야. 생일이 몇 월? 9월 1일이요. 음력? 네, 그게 싫어. 네. 아무튼 그게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쉽네. 네, 고맙습니다.